안투안이 캘리포니아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든 커리와 윌리엄 보낙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로 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좌측에 브랜든 커리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이고 올림피아 챔피언은 언제든지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피리스가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하냐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바디빌더인 제이 커틀러는 미스터 올림피아이기 때문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도 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2 보디빌딩과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5를 한 선수들은 자동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우측에 윌리엄 보낙은 2020년 아놀드 클래식을 우승했지만 아놀드 클래식을 뛰지 않았어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2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각각 3, 4, 5위를 기록한 하디 추판, 덱스 잭슨, 롤리 윙클라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자동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덱스 잭슨의 경우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떠한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서도 올림피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리스트에 있는 피리스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해낸 피리스는 2020년 복귀 선언을 했는데요.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 자격으로 어떠한 프로쇼를 거치지 않고서도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였습니다. 프로쇼를 우승해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을 나열해보겠습니다. 세드릭 맥밀란의 경우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우승을 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영국의 네이탄 디아샤는 2019년 10월에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후안 모레는 2019년 11월에 열렸던 재팬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합니다. 헌터 라브라다는 그의 프로 데뷔전이었던 2020년 템파 프로를 우승하면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템파에서 데뷔전이었던 헌터 라브라다에게 패했던 이안 벨리어 역시 뉴욕 프로를 우승함으로써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제임스 루이스는 어떻게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하게 된 걸까요? 제임스 루이스는 플렉스 루이스의 본명입니다. 플렉스 루이스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함으로써 7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고 212 보디빌딩을 은퇴합니다. 그리고 212 보디빌더로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던 그는 돌연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서의 전향을 공식화합니다. 2019년 시즌 전체를 맨즈 오픈 보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사이즈를 증량해왔던 플렉스 루이스에게 미스터 올림피아 측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프로쇼를 출전하지 않고도 출전할 수 있는 초대권을 줍니다. 이처럼 초대권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2019년에는 군사훈련으로 인해서 중반기 프로쇼를 뛰지 못했던 세드릭 맥밀란에게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 초대권을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피리스를 무너뜨리고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숀 로든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던 숀 로든은 2019년 중반기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에 미스터 올림피아 측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숀 로든에게 출전 정지 처분을 시킵니다. 출전 정지 처분과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내건 조건은 숀 로든의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숀 로든은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자 리스트에도 없을 뿐더러 미스터 올림피아 공식 포스터에도 그 얼굴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숀 로든의 법정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숀 로든은 현재까지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복귀한 피리스와 함께 숀 로든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다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근래에 열렸던 미스터 올림피아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미스터 올림피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숀 로든은 7번이나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를 차지했던 피리스를 유일하게 무너뜨린 남자입니다. 여전히 미스터 올림피아 측에서는 숀 로든의 출전 금지 처분을 무효화하지 않고 있으며 숀 로든은 사실상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올림피아가 시작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